66일 동안 3번이나 경기에 나와서 전부 피니쉬로 끝내버린 괴물 같은 선수가 이번 UFC 279 대회의 메인 이벤터로 출전합니다. 바로 웰터급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함자 치마예프인데요. 막강한 레슬링으로 만나는 상대마다 모조리 괴멸시키고 있는 치마예프는 최근 길버트 번즈와의 난타전을 통해 타격 실력 또한 위협적이라는 것을 각인시켰습니다. 이처럼 단기간 만에 최강의 포스를 뿜어내는 그가 현재의 위치에 걸맞지 않은 선수를 만났으니 상대는 UFC의 대표적인 악동이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파이터 네이트 디아즈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대결은 역대 최악의 미스매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디아즈는 2019년 이후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상성이나 객관적인 기량 역시도 치마예프에게 웃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이상하리만큼 정확한 펀치를 가진 디아즈는 챔피언 리온 에드워즈를 그로기로 모아놓을 정도로 언제든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과연 이 독특한 매치의 승자는 누가 될지 오는 9월 11일 오전 11시부터 티빙에서 방영되는 UFC 279 대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TVN 스포츠 UFC 해설위원이자 격투기 유튜버인 차도르입니다. 제 아무리 극강의 챔피언으로 칭송받는 선수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성장 과정을 거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함자 치마예프의 경우 UFC 첫 경기부터 이미 챔피언급의 기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괴이한 스피드로 파고드는 저공 태클을 앞세워 존 필립스를 자유자재로 요리해버린 치마예프는 124대의 유효타를 적중시키는 동안 단 두 대의 타격만 허용하면서 UFC 데뷔 전부터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그 뒤 겨우 열흘 만에 감량까지 성공하고 다시 케이지로 나타난 치마예프는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리스 맥기를 가지고 놀았고 다음 경기에서는 17초 만에 끝내버리면서 수준이 다른 괴물이 등장했음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심지어 리 징량을 들어올린 다음 데이나 화이트에게 말을 거는 여유까지 보여준 치마예프. 얼마 전 그가 보여준 길버트 번즈와의 원초적인 싸움은 자신은 보통의 레슬러가 아니라 기량과 매력을 고루 갖춘 파이터라는 것을 외치는 듯 보였는데요. 더 이상 실력 검증이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랭킹에도 없는 디아즈와의 매치가 잡힌 것에 대해 치마예프를 띄워주기 위한 시합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름값이 높은 베테랑 선수와 치고 올라오는 신인과의 매치는 UFC에서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신인 선수가 승리한다면 상대의 유명세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시합 자체로 티켓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명분보다는 신예 선수의 미래를 위한 매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레슬러만 만났다 하면 무기력하게 패배하던 디아즈이기에 극강의 레슬러인 치마예프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심지어 현재 도박사들이 본 디아즈의 승리 확률은 겨우 6%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경기가 너무나 기다려지는 이유는 단순히 네이트 디아즈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날이 갈수록 기술과 전략이 발전하는 현대 MMA에서 얼마 남지 않은 낭만파 주먹이라고 할 수 있죠. 스탠딩에서는 KO를, 그라운드에서는 서브미션만을 노리는 디아즈는 쏟아지는 주먹을 뚫고 좀비처럼 뚜벅뚜벅 걸어가 느리지만 정확하게 펀치를 내는 좀비 복싱을 구사하며 종잡을 수 없는 언행으로 반항적인 기질을 다분히 드러내는 그는 밉지 않은 캐릭터로 두터운 팬층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만약 치마예프가 길버트 번즈와 싸웠듯이 레슬링 없이 순수 타격전으로만 끌고 갔다면 디아즈가 UFC를 향해 보란듯이 찬물을 끼얹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코메인 이벤트 역시 독특한 매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4연패로 커리어 사상 최악의 부진에 빠져있는 토니 퍼거슨이 한 체급을 올려 웰터급에 도전합니다. 가공할 맷집을 앞세워 상대의 리듬을 모조리 깨부셔버리는 퍼거슨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규칙한 공격이 주특기이며 마치 단도와 같은 그의 팔꿈치는 스탠딩과 그라운드를 가리지 않고 상대의 안면을 피로 물들게 하는데요. 얼마 전 마이클 챈들러에게 다이나믹한 KO 패배를 당하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 보여준 기량만큼은 전성기 시절과 가까웠고 과거 웰터급에서 여러 차례 싸웠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체급 월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퍼거슨의 웰터급 도전이 제법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으로서는 유일하게 그것도 오랫동안 랭커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리 징량이 출전하기 때문입니다. 금강불교의 맷집하면 떠오르는 징량은 타격부터 그래플링까지
다방면에서 준수한 기량을 갖추고 있으며 특이한 타격 리듬과 진흙탕 싸움을 즐긴다는 점이 퍼거슨과 겹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결코 만만치 않은 콘지니비오를 펀치 한 방으로 쓰러뜨리고 살립골프마저 시원하게 보내버린 직량이 만약 토니 퍼거슨이라는 대열을 낚아챈다면 커리어 사상 최고의 승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치마예프의 단기 포스와 퍼거슨의 프리스타일 파이팅을 모두 갖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메인 카드의 포문을 여는 조니 워커입니다. 그야말로 혜성처럼 나타난 워커는 UFC 데뷔전을 2분 만에 끝내버렸고 다음 경기에서는 15초 만에, 다음은 38초 만에 마무리 지으면서 무려 존 존스의 대항마로 평가받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올라간 것만큼이나 내려오는 것도 너무나 빨랐는데요. 코리 앤더슨에게 충격의 KO 패배를 당한 그는 얼마 가지 않아 한계를 드러내면서 최근 5경기 1승 4패로 이제는 퇴출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창의적인 공격만큼은 여전한 워커이기에 그의 경기는 재미가 보장되어 있는데요. 상대인 쿠텔라바 역시 초반부터 모조리 쏟아내는 스타일인 만큼 이번 경기는 무조건 명승부 예약입니다. 그럼 9월 11일 오전 11시부터 티빙에서 생중계되는 UFC 279 대회 본방사수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see who is the real guy.